사실상이 아니라 그냥 부결이에요. 재의결을 했는데 국회에서도 3분의 2가 찬성이 안 됐다. 그럼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윤석열이 1년 동안 해왔던 걸 보면 여론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정치적인 감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아무리 이재명이 자기가 싫어, 이재명이 싫어도 당대표 대통령 1년 동안 안 만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여야 간의 합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도 거부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여론에 좋을 리가 없는데도 안 하잖아요. 쌀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하고요. 쌀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지키는 거하고 보호하는 건 다르잖아요. 쌀은 무조건 정부가 샀어요. 그때는 뭐냐면 경제성장 정책을 쓰고 있을 때여가지고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수출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고 가트에 가입을 한게 67년이에요. 67년에 가이트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우리는 그냥 수출 경제 한다는 얘기거든요. 수출 경제를 하려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60년대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기술로는 경쟁력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박정희가 기계 공고 전국에 몇 군데 깔아놓고 맨날 기능 올림픽 내보내고 고등학생들 했잖아요. 기술이 높이려고. 근데 기술이 낮았다고. 낮았기 때문에 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인건비를 낮추는 것밖에 없었어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저임금 정책을 가. 근데 저임금 정책을 가면서 먹는 거는 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임금은 저고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고가를 하면 농민들은 또 생산비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랬냐면 우리 보통 이중고가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나라에서 농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생산비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쌀을 사고 이 노동자들에게는 쌀을 싸게 사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국 수매 제도를 없앴어요. WTO가 출범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출국 수매 제도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정부가 어떤 걸 했냐면 쌀값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그 시장에서 수급 조절을 하는 게 목표, 첫 번째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축미.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전쟁 나면 양곡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공 비축미는 지금도 정부가 사요. 비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샀다가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그래서 공공 비축미를 쓸 일이 없었어. 그럼 이제 몇 년 묵은 쌀을 아주 싸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렇게 묵은 쌀을 사료로 쓰겠다 뭐 한번 발표나가지고 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공 비축미는 여전히 샀고 시장의 쌀값이 너무 떨어졌을 때는 수급 조절을 위해서 일부를 또 샀죠. 일부를 사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장 격리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쌀 자금률이 100%인데 100%가 거의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매년 수입해야 되는 쌀이 40만 톤이 있다는 거예요. 41만 톤 아닌가요? 40만 8,700 톤. 아. 스마트팜은 평지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그만큼의 평지가 우리나라는 거의 다 논이란 말이에요. 스마트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평지에는 논농사를 짓고 비탈진 곳이나 조건이 안 좋은 곳, 물대기가 좀 척박한 곳 이런 데다가 밭농사를 지었는데 스마트팜을 하려면 평지에 돼야 되니까 논 면적이 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논 면적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쌀값까지 완전히 하락한다. 그러면 농민들이 논에다가 벼농사를 안 짓고 물 빼버리고 거기다가 밭농사 지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쌀값이 수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쌀값에 수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하기 전에 200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쌀 파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때 왜 미국발 경제 위기 막 이런 시절이잖아요. 근데 이때 2007년도부터 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 주권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하고 96년도에 처음 나왔던 식량 주권이라는 단어가 10년 동안 별로 관심을 많이 못 끌다가 2007년도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게 이 쌀 파동 때문이거든요. 필리핀이 원래 섬 국가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벼 품종이 가장 많아요. 섬마다 벼 품종이 조금 달라서. 그래서 국제 벼 연구소가 필리핀에 있어요. 근데 WTO가 출범을 하고 나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니까 다들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잘할 수 있는 것 생산해서 수출하고 자기들이 못하는 뭐 안 해도 되는 거는 수입해서 해라. 이게 가트 WTO잖아요. 필리핀이 생각을 한 거야. 아열대 기후야. 시장이 개방이 됐어. 근데 딱 보니까 아열대 기후에서밖에 자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아. 선진국들에.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네들이 벼농사를 짓던 땅에다가 상품 작물을 심은 거예요. 바나나, 사탕수수 막 이런 거. 그걸 수출을 했지. 그걸 수출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쌀을 수입을 해서 먹은 거예요. 어디서? 베트남, 태국 이런 데서. 근데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는 산모작을 한단 말이에요. 벼농사를 산모작을 해요. 엄청나게 많이 쌀이 생산이 되지. 그래서 매년 수출을 했다고. 근데 농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당연히 기업들도 이 농산물 시장에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진 않죠. 하려고 들어오는 거지. 유통을 하려고. 농산물 값을 국물 기업들이 자주 유지해요. 선물 거래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근데 그해 갑자기 쌀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연초에. 국물 기업들이 올린 거네. 국물 기업들이 장난을 친 거지. 근데 그동안 수출을 하던 베트남이나 태국 국가들은 어떻게 했어요? 쌀값이 올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쌀 수출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쌀 수출 금지를 하니까 베트남, 태국에서 쌀을 수입해서 먹던 필리핀이 수입할 데가 없어진 거죠. 큰일 났네. 그래서 그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아 이게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돼서 수출 수입으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사기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들은 자기 식량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시작한 개념이 식량 주권이거든요. WTO가 출범을 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됐을 때 그 농산물이라는 게 그 이전까지는 UN 인권선언에도 나와 있듯이 식량권은 인권이었단 말이에요. 인권이고 기본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던 식량 문제가 이제 상품 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상품 시장에 나왔으니까 상품 시장에 식량이 나온 거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FAO가 만든 게 식량 안보라는 단어예요. 식량 안보는 전 세계의 총량이 맞으면 아, 총량. 생산의 총량이 맞으면 소비는 수입 수출로 무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업이 장난질을 치면은 그 균형이 깨지는 거는 순식간 일이다. 결국 식량 자국 주권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식량 주권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죠. 우리가 쌀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막걸리 마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쌀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그전까지 쌀 막걸리가 금지돼 있었어요.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쌀 막걸리가 가능해졌잖아요. 쌀 막걸리가 어느 순간 가능해졌어.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국산 쌀로 막걸리를 담을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기업은 쌀 막걸리 시장이 열리고 몇 년 만에 다 수입산 쌀 사다가 막걸리 담아요. 쌀 생산 줄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줄일 수 있는 데가 무궁무진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업 논리로. 그리고 지금처럼 즉석밥이 나오는데 처음에 즉석밥이 나왔을 때 다 국산 쌀을 썼어요. 근데 작년에 농민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즉석밥을 냈던 선두 기업 중에 하나가 즉석밥 중에서 이제 즉석밥에 반찬이라고 해야 되나 뭐 덮밥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주는 즉석밥을 만들면서는 그걸 수입산 쌀을 쓴 거예요. 밥을 몰래 끼워넣기 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즉석밥에 국민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이걸 수입산 쌀로 바꿔야 되는데 즉석밥을 바로 바꾸면 눈치 보이니까 그 덮밥류 같은 이런 밥에다가 수입산 쌀을 쓴 거죠. 농민들이 엄청 데모를 했다고요. 모든 즉석밥이나 이런 데서 기업에서 국산 쌀을 쓰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후로도 수입산 쌀을 써가지고 농민들이 계속 엄청나게 반발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텔레비전이나 뭐 모든 쿡방 요리하는 프로를 보면
밥은 다 즉석밥 쓰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들도 즉석밥 먹으라고 하고, 심지어 무슨 칼럼니스트, 뭐 무슨 맛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뭐 글 쓰는 사람들도 즉석밥이 더 맛있다 그러고, 만약에 전 국민이 이제 쌀 사가지고 밥 안 짓고 즉석밥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쌀 생산을 줄여서 줄이고 다른 걸 해도 되지 않는가요? 우리가 그냥 밥 자급률 100%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망가지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변호사 아니 기업이 전부 다 수익산 자료 100% 받고, 근데 수익산 자료 다 100% 바꿨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수출하던 나라들이 쌀을 수출 안 한다, 내지는 쌀값을 몇 배 올렸다, 그럼 어떡할 거냐. 제역상과 관련된 것도 그럼 불가능하냐. 브라질이 룰라가 대통령이 될 때 해왔던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제로 헝거 프로젝트. 우리로 따지면 기아 대책이지. 근데 이게 선거 공약이었는데, 이게 그냥 들으면 아 선거 공약 브라질에 굶주린 사람이 많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WTO 이후에 브라질은 세계 5대 농축산물 수출 국가예요. 상품 작물 재배해가지고 수출하는 데 바빠가지고 정작 국민들이 먹어야 될 식량 생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브라질이. 그래서 룰라가 국민들부터 먹여 살리겠다라는 걸 선거 공약이 된 거지. 그리고 룰라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였냐면 시장에다 대고 얘기한 거야. 무역을 하면서 생긴 적자들이 있는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지. 우리 몇 년간 그때 당시 몇 년 했는지 기억이 안 가물가물한데 모라토리엄 선언. 빚 안 갚는다 이제. 우리 그동안에 무역 적자 난 거 안 갚는다. 모라토리엄은 뭐냐면 지불 유예, 정확하게 말하면 부도 같은 거잖아요. 아니야. 부도는 지금 능력이 없는 거고 지불 유예, 모라토리엄 지불 유예는 뭐냐면 지금 당장 지금 능력이 없지만 이거를 떼먹지 않는다. 몇 년간 우리가 우리의 내공을 쌓아서 몇 년 후부터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 이재명이 처음 시장이 되고 나서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몇 년간 성남시 빚 안 갚고 있다가 몇 년 지나서 그 임기 내에 다 갚았잖아. 이게 모라토리엄이니까 집을 위해. 그러니까 오늘부터 갚아야 될 걸 몇 년 후부터 갚겠다 이건데 브라질이 그걸 했어. 그리고 식량 작물 생산하고. 그래서 브라질 막 식량 작물 생산하고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수출 안 하고 막 한다고 이제 수출 작물 대신에 식량 작물 심는데 올인하겠다 말 했는데 그때 G20 회인가 거기에서 미국이 브라질을 얼마나 비난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누가 지금 수출을 포기하냐고. 근데 브라질이 수출했던 게 뭔데? 코코아, 커피, 돼지고기 뭐 이런 거라고. 그러면 브라질은 자기네 나라 국민 굶기고 미국 사람들 맛있는 커피하고 코코아 마시게 하려고 식량 작물을 포기해야 되냐 이거야. 근데 G20 회의에서는 미국이 더 큰 소리 친다니까. 그래서 G 무슨 회의, 이런 회의에 불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정말 미국이 미제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잡들이 하는 회의야 이게.